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저는 부산이 모양입니다. 나이는 50대입니다. 부산이 고향이라서 사투리 억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본어 공부하기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도 일본어 읽기 해보겠습니다. 하이, こんにちは. 유리 と申します. 私のふるさとは釜山です。今はソウルに住んでおります。私の釜山の訛りは日本語の発音には役に立ちます。また今日も日本語日記やってます。また私のチャンネルの登録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좋아요구독부탁합니다. 네, 오늘의 유리의 일기, 유리의 일기의 제목은 로마. 네, 유리의 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기는 1월 30일 쓴 일기입니다. 니혼고 니키 1번. 많은 로마인들은 아우렐리우스가 황제일 때에 페스트병으로 죽었다. 오쿠노 로마진과 아우레리우스가 코테이노 토끼 페스트 병기대 신다. 2번 로마인들은 페스트병으로 매일 2,000명씩 죽었고 약 500만 명이 죽었다. 로마진과 페스토 병기대 매일치 2000인 くらい 신다시 약구 500만 인가 시보시다. 3번 로마의 황제인 아우렐리우스가 갑자기 쓰러진다. 로마노 코테이데아루 아우렐리우스가 토츠젠 타오레루. 4번 아우레리우스는 사망하기 전에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조심해라고 말한다. 아우레리우스와 시보스루 마에니 무스코니 스베테노 히도비토 키오츠케테 또 유. 5번 황제가 되었어도 너를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코테이니 나때모 키미오 코로스 코토모 아루토 유. 6번 아우렐리우스는 사망한다. 아우렐리우스와 시보스루. 7번 그는 로마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다. 카레와 로마노 레키시노 나카데 모토모 손케이 사레루 오데았다.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次の 페이지. 8번 그가 사망한 후 수백 년이 지났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카레가 시보시다고 수학년가 쓰기때모 오쿠노 히도비토니 손케이 사레테이루. 9번 아우렐리우스는 철학가이기도 하다. 아우렐리우스와 대츠가쿠카 데모아르. 10번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서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다. 아우렐리우스노 대츠가쿠쇼와 이마모 오쿠노 히도비토가 욘데이루. 11번 아우렐리우스가 실수한 것이 있다. 아우렐리우스모 맞지갔다 코토가 아루. 12번 그의 아들 콘모두스를 황제로 만든 것은 실수였다. 카레노 무스코노 콘모두스오 코테이니시타노와 마치가이 닿다.
13번 콘모두스는 폭군 황제가 되었다. 콘모두스와 보려코데키나 코테인이 났다. 네, 첫 번째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지도 多くのローマ人は アウレリウスが皇帝の時ペスト病気で死んだ。 ローマ人は ペスト病気で毎日 2000人 ぐらい死んだし 約 500万人 が死亡した。 ローマの皇帝であるアウレリウスが突然倒れる。アウレリウスは死亡する前に息子に全ての人々を気をつけてと言う。皇帝になっても君を殺すこともあると言う。アウレリウスは死亡する。彼はローマの歴史の中で最も尊敬される王であった。 彼は死亡した後数百年が過ぎても多くの人々に尊敬されている。アウレリウスは哲学家でもある。アウレリウスの哲学書は今も多くの人々が読んでいる。アウレリウスも間違ったこともことがある。彼の息子のコンモドゥスを 皇帝にしたのは間違いだった。コンモドゥスは暴力的な皇帝になった。 네, 이것으로 두 번째도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문법 시작해 보겠습니다. 니혼고 문법. 네, 일본어 문법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영어도 보니까 형용사 많이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형용사가 단어 많이 외워야 되지만 형용사가 일본어에도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용사는 맨 끝에 말이 이로 끝납니다. 이 끝의 말을 이것을 의미라고 하지만 의미 이 앞에 있는 말들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어간. 예. 제가 여기 어간이라고 적어 놨기 때문에 대충 설명드렸습니다. 예. 한 읽어 보겠습니다. 1번 이 기본형입니다. 다카이. 다카이. 높다. 2번 기본형의 플러스 데스입니다. 다카이 데스, 다카이 데스. 2번은 공손하게 말할 때의 형용사입니다. 3번 기본형의 더하기 명사. 다카이 야마, 다카이 야마, 높은 산. 4번 이제 어간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어가 더하기 쿠. 쿠. 그러니까 어간은 타카까지가 어간이고 뒤에 의미 이, 이가 쿠로 변합니다. 타카쿠나이, 타카쿠나이, 높지 않다. 5번 어간 더하기 쿠 나이 데스. 예, 이것이 이제 공손한 부정형이 되겠습니다. 타카쿠나이 데스, 타카쿠나이 데스, 높지 않습니다. 똑같이 쓸 수 있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타카쿠 아리마센, 타카쿠 아리마센, 높지 않습니다. 6번 어간 뒤에 쿠 아니면 쿠떼가 붙으면 중간에 말 중지 그런 말입니다. 타카쿠, 타카쿠, 타카쿠떼, 타카쿠떼, 높고 높아서. 7번 어간 뒤에 라고 붙으면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타깎았다, 타깎았다, 높았다, 높았다. 그 다음 공손형, 공손한 말 뒤에 데스가 붙습니다. 어간 뒤에 깠다 데스. 타깎았다 데스, 타깎았다 데스, 높았습니다, 높았습니다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일본어 문법 이것으로 해보았고 내일도 형용사 문법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